안녕하십니까. 이시스 로직의 김동하입니다. 최근 인피니언사에서는 다양한 산업용 MCU 제품분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8빛 제품과 16빛 제품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피니언사의 전체 MCU 제품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략하게 확인해보고요. 바로 8빛 제품 소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후에 개발 환경을 살펴보고 어떤 간단한 실습을 통해서 CPU 개발 시 접근성은 어떠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빛 제품 소개를 끝으로 오늘의 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체 제품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빛 제품군입니다. 400밉스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16빛 제품군입니다. 최대 100밉스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8빛 제품군입니다. 10밉스의 성능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페리퍼럴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아래에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빛 제품은 트라이코어 시리즈인데요. 오래전부터 엔진 ECU 제어에 많이 사용되어 왔죠. 16빛 제품 중 올드 버전입니다. 오늘은 가장 최신 버전인 XE166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8빛 제품 중에 올드 버전입니다. 오늘은 최신 버전인 XC800 시리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빛 제품 소개입니다. 인피니언사의 8빛 MCU인 XC800 시리즈는 8051 코어와 고성능 페리퍼럴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여기서 고성능 페리퍼럴이라 함은 삼성 PWM 모듈, 터치 센서, LED 매트릭스 컨트롤러, 고성능 AD 컨버터를 말하는데요. 특히 PWM 분야에서는 저가이면서도 16빛급 성능을 낼 수 있는 제품 구성이 가능합니다. 8빛 제품 라인업입니다. 8빛 제품에서 지원되는 패키지는 TSSP16에서부터 QFP64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메모리 용량은 2KB부터 64KB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표에 나와 있는 CPU 코어의 성능은 모두 10밉스 제품입니다. 하지만 CPU의 밉스만으로 인피니언 8비트 MCU의 성능을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고성능 페리퍼럴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 다음으로 XC800 시리즈 제품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 구조는 8051 코어, 메모리, 그리고 주변의 페리퍼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인 코프로세서 블록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시스템 컨트롤 유닛이 있습니다. XC800 시리즈 제품에는 플래시 메모리는 64KB까지 지원되며 램 용량은 3KB까지 가능합니다. 벡터 컴퓨터라는 코프로세서와 강력한 AD 컨버터, PWM 모듈이 있기 때문에 저렴한 시스템 비용으로 필드 오리엔티드 컨트롤 등과 같은 강력한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XC800 시리즈는 PWM 모듈을 2개까지 지원하는데 모두 10개의 PWM 채널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PWM 모듈을 이용하면 하나의 MCU에서 파워 팩터 커렉션 기능과 필드 오리엔티드 컨트롤 기능 구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인 불안 요소로부터 시스템을 지켜주기 위한 다양한 세이프티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부 페리퍼럴을 살펴보겠습니다. GPIO의 경우 다른 MCU들처럼 GPIO를 사용하거나 내부 페리퍼럴형 핀으로 사용됩니다. 외부 인터럽트는 최대 15개까지 지원됩니다. 와치독입니다. XC800의 와치독은 16비트 타임으로 구성되는데요. 기존 와치독과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윈도우 바운더리 모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윈도우 바운더리 모드는 기존 와치독보다 타이트한 조건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시스템 오작동 감시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풀 듀플렉스 UART 모듈이 2개 있으며 린 통신 모듈을 지원합니다. 또 하나의 시리얼 통신 모듈은 SSC 모듈이 있습니다. 다양한 속도와 데이터 포맷을 지원하며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의 고속 시리얼 통신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범용 페리퍼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해 보았고요. 다음으로 스페셜 페리퍼럴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모듈 중에 하나인 AD 컨버터입니다. 10비트 AD 변환기가 1개 있습니다.
변환기가 한계이므로 아날로그 입력은 MUX를 통해서 선택받게 됩니다. 변환 결과가 저장되는 리졸트 레지스터는 4개가 있습니다. 채널 컨트롤 파트는 아날로그 입력들의 변환 결과를 어디에 저장할지를 결정하며 인터럽트 특성들을 결정하고 타이밍 설정에도 관여합니다. 리퀘스트 컨트롤 파트는 아비터, 즉 조종자 역할을 하는데요. 그럼 무엇을 조종하느냐? 각종 컨버전 리퀘스트들을 조종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인피니언 MCU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컨버전 리퀘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시퀀셜 리퀘스트 방법과 패러럴 리퀘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언 MCU에는 AD 컨버터의 변환 결과가 얌전히 저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공이 가능합니다. 그 내용도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터럽트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겠죠.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날로그 입력 채널은 입력은 8채널입니다. 변환 시간은 1.5 마이크로세크로서 타사 8빗 MCU 제품들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성능의 모터 제어 시스템 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페리퍼럴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AD 컨버터를 운영하는데 CPU 쪽으로 부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XC800의 핵심 페리퍼럴 중의 하나인 PWM 모듈입니다. XC800에는 CCU6라는 PWM 모듈이 있습니다. CCU6 내부에는 타이머 12와 타이머 13이라는 16빛 타이머가 두 개 있습니다. 타이머 12는 주로 PWM 파형 발생에 사용되며 에지 얼라인 방식과 센터 얼라인 방식을 지원합니다. 타이머 13은 주로 모듈레이션 파형 발생에 사용됩니다. 암쇼트 방지를 위한 데드타임 제너레이터가 있으며 삼상 신호 발생을 위한 3개의 컴페어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외부에 설치된 드라이버 회로와 액티브 레벨을 맞추기 위한 로직 파트입니다. PWM 출력 파형에 액티브 하이, 액티브 로우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삼상 BLDC에 블록 커뮤테이션 파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멀티 채널 모듈입니다. 삼상 BLDC 구동뿐만 아니라 임의의 PWM 파형을 6개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BLDC 모터의 홀 센서 신호를 입력받는 부분입니다. 여기로 입력된 홀 센서 패턴은 적절한 패턴인지 판단 과정을 거친 후 적절한 패턴일 경우 PWM에서 다음 패턴이 발생되도록 하드웨어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과정에서 CPU 코어가 전혀 개입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로 보호를 위한 하드웨어 트랩입니다. 이곳으로 트랩 신호가 입력될 경우 즉각적인 게이트 차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CCU6라는 PWM 발생 모듈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캡처 입력은 6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삼상 PWM 파형을 발생시킬 수 있고요. 삼상으로 운영 안 하고 하프로 운영할 경우 3개까지 가능합니다. 센서드 또는 센서리스 BLDC 모터를 쉽게 제어할 수 있고요. 데드타임 구간은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파형 발생을 위한 싱글샷 모드가 있고요. 고성능 AD 컨버터와 CCU6 모듈이 하드웨어상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강력한 PWM 제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CAN 모듈입니다. ISO 11898 스펙을 만족시키는 CAN 버전 2.0 모듈입니다. 두 개의 모듈이 내장되어 있으며 메시지 오브젝트는 32개까지 가능하고 전선 속도는 최대 1Mbps입니다. CPU 코어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각종 에러 핸들링 기능과 메시지 전송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오토매틱 게이트웨이 기능을 지원하며 캔버스 모니터링을 위한 어널라이저 모드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피니언 8빗 MCU의 핵심 기능 중의 하나인 벡터 컴퓨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피니언 8빗 MCU에는 벡터 컴퓨터라는 16빛 코프로세서가 있습니다. 벡터 컴퓨터는 곱셈 나눗셈 연산기인 MDU와 사인, 코사인, 지수함수, 쌍곡선함수 등의 연산기인 코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16빛 연산기이며 CPU 코어와 별개 하드웨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코딕 연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딕 알고리즘은 1959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알고리즘의 목적은 하드웨어 곱셈기가 없는 상태에서 수학함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오직 덧셈 연산과 시프트 연산만으로 사인, 코사인, 지수, 로그, 루트 연산, 벡터 연산 등을 구현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하드웨어 곱셈기가 없는 인베디드 프로세서나 게이트 수의 제한적인 FPGA 등에서 수학함수를 구현할 때 매우 적합합니다. 코딕 알고리즘은 루프의 반복을 통해서 목표치에 수렴해가는 방식인데요. 본 칩에서는 16번 반복하며 연산에 걸리는 시간은 코딕 모듈에 48메가를 공급해 주었을 때 약 0.8마이크로세크입니다. 데이터 값은 큐포맷을 사용하여 부어있는 정수나 소수를 표현합니다. XC800 내부의 코딕 연산기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연산들입니다. 멀티플라인 애드, 디비전 앤 애드 연산을 할 수 있고요. 삼각함수 연산을 할 수 있으며 벡터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산들은 결국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하여 PI 컨트롤러나 스페이스 벡터 모듈레이션 등에 사용되어 사용되며 다양한 예제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셈블러로 구현된 PI 제어기입니다. 이 정도 양의 루틴이 코딕을 이용하게 되면 이 정도로 간단하게 구현이 됩니다. 여담이지만 코딕 알고리즘을 처음 만든 볼더라는 분이 만약 특허를 냈더라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을 위해 일부러 특허를 내지 않았다고 하네요. 다음은 MDU입니다. 곱셈 나눗셈 연산기로서 이와 같은 연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쉬프트 연산이나 정규화 연산에도 사용됩니다. MDU에서 16x16 곱셈 연산을 하면 24메가 클럭으로 동작시켰을 때 3마이크로세크가 걸립니다. 만약 연속적인 MDU 연산을 하는 경우라면 넥스트 오퍼레이션 패치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산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듭니다. 이상이 8빛 MCU에서 16빛급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벡터 컴퓨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LED 모듈과 터치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C800 시리즈의 LED 컨트롤러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 LED 회로를 매트릭스 형태로 구성하여 시그널 구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컬럼이 8개 있고요. 라인이 8개 있어서 최대 64개까지의 LED를 드라이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드라이버 함수를 내부 롬에서 제공하고 있어서 일일이 코딩을 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시그널 구동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동작할 것입니다. 지금은 깜빡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빠르게 스캐닝 되겠죠. 하트가 보이는군요. 다음은 터치 컨트롤러입니다. 최대 8키까지 지원되고요. 정전 용량 방식을 사용하며 8개 패드의 스캐닝 순서는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사용할 주파수나 듀레이션 등 모든 설정이 가능하고요. 내부 롬에서 드라이버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므로 일일이 코딩하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튼 형태나 슬라이드 형태 등 다양한 패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고 있는 터치 모듈은 오늘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 중 무작위로 10분을 추첨하여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 터치 모듈은 JTAG 디버거가 온보드 되어 있습니다. PC의 USB 포트에 꽂기만 하면 전원 공급과 디버깅이 바로 가능한 구성입니다. 이상 페리퍼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으로 인피니언 8빛 MCU에만 있는 스페셜 페리퍼럴들의 특징적인 동작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언 XC800 시리즈의 AD 컨버터는 독특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 특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샘플링 타임이나 컨버전 타임에 대한 설정 부분이 있고요. 특이하게 결과값에 대해서 몇 가지 연산이 가능합니다. 두 개의 값을 더하거나 결과값에 대한 바운더리 체킹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운더리 체킹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리 정해놓은 설정치를 넘었을 때만 CPU에게 인터럽터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PU는 관심이 있는 순간에만 인터럽트를 받게 되므로 로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두 개의 결과값이 합쳐지는 동작인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AB 두 개의 신호로 샘플링을 하고 싶은데 같은 시간대의 값으로 샘플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AD 컨버터 코어는 실제로 하나이죠. 보통 800 MCU 제품들의 AD 컨버터 코어는 하나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같은 시간대의 값을 샘플링할 수 있을까요? 먼저 A 신호를 한번 샘플링하여 리졸트 0에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B 신호를 샘플링하여 리졸트 1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B 신호를 샘플링한 후 리졸트 1에 저장된 값과 더합니다. 여기서 더해지는 저 동작은 CPU 코어가 개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작입니다. 마지막으로 A 신호를 한 번 더 샘플링하여 기존의 리졸트 제로 값과 더한 후 CPU에게 인터럽트를 알립니다. 결국 CPU는 두 번 샘플링된 A 신호와 B 신호를 갖게 되는데 이 값들을 반으로 나눠 평균 값으로 만들면 그 값은 동일한 시간대의 AB 두 신호를 측정한 값과 매우 유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CPU의 개입 없이 하드웨어 동작만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에서는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컨버전 리퀘스트 소스란 컨버전 리퀘스트 방법을 의미합니다. 변환 요청 방법이라는 말도 AD 컨버터에서는 좀 생소한데요. XC800에서는 AD 변환할 채널의 순서를 매우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설정을 한번 저장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운영되도록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설정이 컨버전 리퀘스트 소스입니다. 두 가지 소스가 있습니다. 패러럴 소스와 시퀀셜 소스입니다. 패러럴 소스는 AD 변환할 채널의 순서를 미리 입력해 놓으면 AD 변환기는 자동으로 그 순서대로 변환 동작을 반복합니다. 마치 윈도우 프로그램의 백그라운드 모드처럼 CPU 코어가 일을 하는 동안 AD 변환기는 정해진 순서대로 계속적인 변환을 하여 결과를 저장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퀀셜 소스는 AD 변환할 채널의 번호를 Q 형태의 버퍼에 미리 넣어 놓는 방식인데 이렇게 미리 변환할 채널 정보를 준비해 놓음으로써 AD 변환 시작 시점에서 CPU 코어의 개입이 필요 없게 되고 이는 타임 딜레임 없이 거의 즉각적인 변환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방식의 운영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들 두 방법 간의 조율을 해주는 아비터가 있습니다. 리퀘스트 소스라는 용어에서 소스라는 단어는 아비터의 입장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터의 입장에서 두 가지 요청을 놓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하드웨어 환경은 AD 변환기 운영에 CPU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결국 CPU의 로드를 크게 줄여주게 됩니다. 패러럴 소스와 시퀀셜 소스의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림으로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패러럴 소스는 아비터의 입장에서 보면 백그라운드 모드로 계속 돌려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스캔 모드와 wait for read 모드입니다. 스탠다드 스캔 모드는 CPU가 정해준 순서대로 계속 변환을 하는데 그 결과를 읽어가는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반면 wait for read 모드는 정해진 순서대로 변환을 하되 그 결과를 CPU가 읽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변환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드는 CPU 코어 쪽의 로드를 줄여주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시퀀셜 소스입니다. 시퀀셜 소스는 내부 구조가 Q 형태로 되어 있어서 CPU의 요청이 차례대로 수행되게 됩니다. 또한 리필 기능이 있어서 같은 내용을 Q로 다시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퀀셜 소스의 가장 큰 장점은 루틴 분기로 인한 불규칙한 타임 딜레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8빗 MCU에서는 AD 변환 시점이 되면 CPU 코어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내에서 AD 변환기를 작동시키게 됩니다. 즉 CPU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빨리 분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AD 변환 시점도 달라지게 됩니다. 반면 XC800의 시퀀셜 소스 방식에서는 트리거 하드웨어와 AD 변환기가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CPU 코어의 개입 없이 AD 변환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게 되고 타임 딜레이도 미세하며 일정한 양이 됩니다. 결국 CPU의 부담도 줄여주게 되고 정확한 샘플링 값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번 페이지는 AD 컨버터와 PWM 모듈 간의 유기적인 결합의 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로 구성은 이와 같이 3상 인버터 회로에 전류 센싱을 위한 싱글 션터 저항이 달려 있습니다. 인버터의 PWM 파형이 진행됨에 따라 션터 저항으로 흐르는 전류가 변화할 텐데요. 이때 스위칭 시에 과도기 전류 구간을 피해서 안정화된 전류를 센싱하는 것이 필수 요소입니다. XC800에서는 이러한 동작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드웨어가 준비되어 있어서 CPU가 전혀 개입하지 않고도 노이즈가 제거된 안정적인 상전류를 센싱할 수 있습니다. XC800 시리즈는 PWM 응용 어플리케이션에 적합한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홀 패턴을 인식하는 모듈입니다. 이 모듈은 미리 입력해놓은 6개의 홀 패턴과 현재 입력되는 패턴을 비교하여 그 결과를 PWM 발생기에 알려줍니다. PWM 발생 모듈은 아까의 정보를 이용하여 BLDC 블록 커뮤테이션 드라이빙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CPU의 개입 없이 하드웨어 상에서 대부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피니언 MCU의 큰 장점 중의 하나인 안정성에 관련된 기능들입니다. 인피니언 MCU 제품은 CPU가 비정상적으로 멈추는 것을 절대로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8빛 제품에서는 파워온 리셋이나 브라운아웃 리셋 등과 같은 전원 체크 기능이 있으며 클럭 시스템의 오류를 감지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고 메모리의 손상을 체크할 뿐만 아니라 복구할 수 있는 ECC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강력한 기능인 ECC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언 MCU 제품의 내부 플래시에는 ECC 기능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ECC라는 것은 에러 커렉션 코드인데요. 8빛 제품의 경우 매 바이트마다 4비트의 ECC 코드가 붙어 있습니다. 플래시를 들고 나는 모든 데이터는 매 순간 ECC 코드를 이용한 검사를 받으며 하나의 비트에서 에러가 발생한 경우는 자동으로 복구되고 두 개 이상의 에러에 대해서는 발생 여부를 인터럽트로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등을 이용하면 플래시레이터가 어떤 이유로 손상된 경우에 제품을 안전하게 셧다운 시키거나 복구 루틴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인피니언 8빛 MCU 제품의 내부 특징을 살펴보셨는데요. 다음으론 이러한 XC800 제품이 어떤 분야에 어울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인피니언사의 8빛 MCU인 XC800에 잘하는 것은 돌리고 터치하고 보여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돌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모터는 참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돌리는 분야에서는 하드 리얼타임 특성이 꼭 필요합니다. 하드 리얼타임 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피니언 MCU 제품은 아주 좋은 페리퍼럴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주 좋은 페리퍼럴들이란 앞서 말씀드렸던 벡터 컴퓨터, 고성능 AD 컨버터, PWM 발생 모듈들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센서리스 BLDC FOC 구동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색깔로 잘 구분해 보시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내부 롬 라이브러리에서 함수를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하늘색 부분이 플래시 메모리, 즉 유저 코드가 커버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녹색 부분은 하드웨어에서 및 자동으로 처리되는 부분이고요. 노란색은 외부 회로 부분입니다. 인피니언 MCU가 모터 구동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준비해 놓았음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관련된 레퍼런스 코드가 제공되고요. 이와 같은 구성으로 컨트롤 루프를 한 번 도는데 약 150마이크로세크 정도 걸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터 어플리케이션별 MCU 선정 가이드 그림인데요. 8빛 프로세서로 사이뉴소이달 드라이빙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터치 이야기입니다. XC800 제품에는 터치 센싱 하드웨어와 관련된 드라이버가 롬 라이브러리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모듈은 자세한 부분까지 튜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롬 라이브러리는 드라이버 함수뿐만 아니라 스테이트 머신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 64개까지의 LED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제품 적용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바이크 제품에 매우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다지 높은 성능이 아닌 보급형 이바이크에서부터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진 고성능 이바이크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련된 소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이바이크 시장의 80% 정도는 인피니언 MCU가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개의 8빗 MCU를 사용하면 고효율의 에어컨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인덕션 쿠커인 경우 인피니언 8빗 MCU 하나로 터치 입력을 받고 LED를 디스플레이하며 PWM으로 코일을 가열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MCU로 제품 구성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PWM 제어를 통해 고휘도 LED 어플리케이션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인피니언사에서는 고효율 LED 가로등 구현에 대한 레퍼런스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8빗 MCU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셨습니다. 약간 쉬어가는 페이지로 개발 환경과 또 실습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러는 기존의 IAR이나 카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인피니언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브벤치라는 IDE 환경도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자동 코드 생성기가 있는데요. 데이브라는 툴과 데이브 드라이브입니다. 데이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CPU 내부 구조가 GUI 환경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해당 페리퍼럴들을 클릭하여 원하는 설정을 한 후 코드를 자동 생성할 수 있습니다. 페리퍼럴 초기화 코드뿐만 아니라 페리퍼럴 드라이브 코드까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데이브 드라이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앞서의 데이브와 동일하고요. 각종 모터에 관련된 설정을 해주면 그에 해당하는 레퍼런스 코드를 자동 생성해줍니다. MCU 종류별 이밸류에이션 보드입니다. 이밸류에이션 보드에는 JTAG 에뮬레이터가 실장되어 있으므로 따로 개발 장비를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터 어플리케이션 키트입니다. 다양한 모터 어플리케이션 상황을 에뮬레이션 해볼 수 있도록 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용량별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습 영상의 목적은 개발 환경에 대한 감을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보통 MCU 개발할 때 LED를 켜면 절반은 됐다고 하죠. 그 LED 켜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겟 보드는 인피니언 XC878EG 키트를 사용하고요. 데이브 툴을 이용하여 코드를 자동 생성하겠습니다. 자동 생성된 코드는 카이를 이용하여 컴파일한 후 다운로드하여 결과를 보겠습니다. 동작은 포트 3에 연결되어 있는 LED를 전멸하는 것인데 타이머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전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한 가격의 EG 키트를 구매하시게 되면 포함되어 있는 CD 속에 화면과 같은 각종 예제들이 프로젝트화되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예제들을 참조하시면 페리퍼럴 사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이트에서는 각종 어플리케이션 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터 구동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노트가 많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16빗 제품에 대해서 그 구성과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피니언사의 MCU 개발 연역은 생각보다 오래되었는데요. 표에서 보시면 근 20년 가까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빗 제품의 특징은 최대 100립스의 성능을 바탕으로 하는 한층 강화된 리얼타임 퍼포먼스에 있습니다. 앞서 8빗에서 소개되었던 고성능 페리퍼럴들과 100립스에 달하는 코어 성능이 어우러져 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성 부분이나 높은 안정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합합니다. 제품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패키지는 QFP64부터 179핀까지 지원되고요. 메모리 용량은 128GB부터 1.6MB까지 지원됩니다. 주로 80립스 제품들의 주류를 이루고요. 상위 쪽에 100립스 제품들도 있습니다. 내부 구성입니다. CPU 코어는 C166 코어 중 가장 최신 버전인 C166SV2 코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리스크의 장점과 시스크의 장점을 잘 조합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명령어가 원사이클에 수행되며 특히 맵 연산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높은 DSP 연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부 버스를 거치지 않고 CPU 코어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램이 있어서 레지스터 뱅크나 스택에 사용되어 빠른 속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용량의 플래시 메모리 뱅크가 있고요. 빠른 컨텍스트 스위칭을 제공하는 인터럽트 부분이 있습니다. AD 컨버터는 두 개가 들어있는데 최대 24채널까지 아날로그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수의 PWM 발생 모듈과 타이머들이 있고요. 시리얼 인터페이스는 최대 5개까지 가능합니다. CAN 모듈은 최대 6채널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럼 내부 페리퍼럴들에 대해서 특징적인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bit MCU인 XC166 시리즈 속에는 최대 4개의 PWM 발생 모듈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삼상 모터를 최대 4개까지 동시에 구동할 수 있습니다. 8bit MCU에서 소개되었던 AD 변환 모듈이 두 조 들어있습니다. 최대 24채널까지 입력을 받을 수 있으며 레졸루션은 10비트이고 컨버전 타임은 더욱 빨라져서 0.6 마이크로세크입니다. CAN 노드는 최대 5개까지 지원됩니다. 시리얼 인터페이스 모듈은 최대 6개까지 지원되는데 UART, SPI, RIN, I2C, I2S의 포맷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XC166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CPU 코어에 다이렉트로 연결된 듀얼 포트 램 2KB와 데이터에스 램 24KB가 있습니다. 이 메모리들은 레지스터 뱅크를 저장하고 스택으로 사용되고 또는 프로그램을 로드하여 실행하는 등 CPU가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XE166의 파이프라인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5단 파이프라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프리패치 파이프라인이 그 전에 있어서 분기 명령 여부를 미리 판단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파이프라인이 비는 순간을 최소화하여 최대한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XE166 제품은 빠른 인터럽트 응답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내부 DPRAM에 레지스터 파일을 저장함으로써 컨텍스트 스위칭이 빠르게 될 수 있고요. 인터럽트 서비스용으로 두 조의 레지스터 뱅크를 고정적으로 할당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지 않고도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럽트 벡터 테이블을 참조하지 않고 바로 전파하는 방식이라서 빠르게 분기할 수 있습니다. XE166 제품은 높은 DSP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장되어 있는 맥 연산기는 원 사이클에 이와 같은 연산들을 수용할 수 있으며 각종 DSP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XE166 제품은 메모리 프로텍션 유닛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4단계 레벨을 설정하여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별로 메모리 액세스 영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ECC 유닛은 메모리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자동으로 수정하여 주고요. 메모리 체커는 CRC 연산을 지원하며 블록 단위의 데이터 오류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XE166은 매우 유연한 IO 전원 구조를 가졌는데요. 외부 IO 전원을 동시에 두 종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신호 입력단은 5V 전원을 사용하고요. 디지털 영역은 3.3V를 사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XE166은 패키지가 확장되어도 그 핀 배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장하므로 패키지 간 호환성이 매우 좋습니다. 이상으로 인피니언사의 16bit MCU인 XE166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품의 컨셉은 높은 성능의 코어와 고기능성의 페리퍼럴들의 조합으로 리얼타임 시그널 컨트롤에 매우 적합한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고성능의 XE166 제품은 운송 분야, 전원 또는 전력 관리 분야, 재생에너지 분야, 자동화, 산업용 모터 제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피니언사의 8bit, 16bit MCU 제품을 파악하는데 본 소개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인피니언 코리아나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언제든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브를 실행합니다. 이때 윈도우 비스타인 경우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먼저 포트를 설정하겠습니다. 포트 3을 모두 출력으로 설정을 하여 주고요. 초기화 함수를 생성하도록 지시합니다. 다음은 타이머입니다. 타이머 클럭을 조금 낮추어 주고요. 프리스케일러를 설정합니다. 제일 낮게 해서 0.3ms의 오버플로우 시간이 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타이머를 초기화하는 함수를 만들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이제 번개 버튼을 누른 후 저장 폴더를 지정하시면 데이브 코드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케일 프로젝트가 생성되었는데요. 프로젝트 파일을 클릭하시면 케일이 열립니다. 파일들이 프로젝트에 들어와 있네요. 코드의 내용을 보시면 데이브가 만든 코드 사이사이에 유저 코드 begin, 유저 코드 end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코드를 넣게 되면 향후의 설정이 바뀌어 데이브를 다시 돌리더라도 유저 코드는 보호를 받게 됩니다. 헥사 출력 지정을 하고요. 다운로드 툴을 지정합니다. 코드를 한 줄 넣어야 되는데요. 타이머2가 오버플로우 됐을 때 LED를 반전시키고자 합니다. 타이머2의 오버플로우 ISR 루틴을 찾아가서 포트 값을 반전시키는 코드를 넣겠습니다. 저장한 후 컴파일, 에러가 없죠? 다운로드. 네,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현재 보드에서 LED가 깜빡이고 있습니다.